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을 때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왜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느냐?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짐을 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또 무엇이고 서로 짐을 지는 건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육으로는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산 자가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지심으로 내가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이제 그때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들 속에서 나도 똑같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 그것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동안은 살았다.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다는 거죠. 왜?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도 안 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한 거듭남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화평케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막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레할 수도 없었지만 이것도 허셔서 죄담도 헐어버리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도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이방인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고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 죄담도 헐어버리셔서 이 둘이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도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 화평케 하신 것이 십자가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화평의 의미예요.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셔서 16절의 말씀이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한 몸이 되어졌다. 육은 분명히 따로따로 있지만 십자가에서 믿는 믿음으로는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영적인 한 몸이 되어진 자들, 이게 교회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십자가로 뭐를 다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원수된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사람에게 원수된 마음이 있어도 안 돼요. 응어리를 가지면 안 돼.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왜? 예수님이 이 원수된 걸 다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다 소멸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앙심을 갖고, 내 마음에 누가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시기 질투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육체의 마음에서 온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서 온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소멸됐다 그랬으니까 소멸되어야 돼요. 내 안에 소멸이 안 됐어?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이미 다 소멸시켜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거를 붙잡고 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내어놔야 돼요. 내어놓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매임이 풀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건 그 어떤 매임도 없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런 고리들이 있어서 다 이거 걸려가지고 풀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을 풀지를 못해요. 앙심을 풀지 못해. 그래서 원수를 갚는 거야. 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네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다 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누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 내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알아서 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안에 앙심도 품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라. 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풀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에베소 2장 17절에 말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셔야 합니다.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 나만 평안해? 너도 평안. 그리고 우리가 평안.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에 평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수가 없이 모두가 서로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서로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세웠다. 온전케 그리스도의 법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십자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법을 세운 거예요. 그 법이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도말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생명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끔 세운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 즉 죄와 사망의 법은 관계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분들이십니까?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법으로 살아야 돼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 것은 생명과 성령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법이 나를 보호하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한국인의 권세를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여러분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지배를 받는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나의 권세이기 때문에 사망이 내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법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누리고 만끽하면서 살 때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씩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온전히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생명으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지배받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자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나를 죄와 사망에 벗어 건진 율법을 완성한 법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었지만 이것은 더 엄밀하게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요? 항상 너 죄인이잖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꾸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죠. 하지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이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져서 내가 혹 죄를 졌어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사해 주시고 죄가 따라다니면서 너는 죽어야 될 자야 사망을 요구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육으로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나 채찍은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사망, 불못으로 내려가는 것에서는 건짐을 받는다 이거죠. 왜? 율법의 요구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망에서 나는 완전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 벌써 건짐받고 생명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사망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율법에서 완전 자유함을 얻은 자다. 그런 사람은 내가 사망을 누구에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용서받았어. 나는 용서받았는데 내가 딴 사람을 너 죄인이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넌 죽을 수밖에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내가 용서받았으면 그 사람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생명으로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자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6절에 말했어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으니까 나는 영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면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영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같이 봉독해 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 사는 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의로 사니까 8장 11절의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그분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을 주고 성령을 주고 평안을 준 이 법은 나로 하여금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완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성취가 내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성취가 돼야 되죠. 왜?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 사이를 화평케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 서로가 사랑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법은 나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율법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서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하였구나.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법은 나로 하여금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함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선 서로 짐을 지라. 야, 그러면 서로 짐을 지는 게 뭘까요? 서로 짐을 지라니까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같이 나눠지는 거 생각이 떠오르죠. 서로 짐을 진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곧 그분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같이 져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몫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 짐은 십자가인데 그 짐은 가볍다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함께 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로 사는 자, 영으로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인데 이렇게 가는 길이 나 혼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함께 그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처음엔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내 몫의 십자가야, 아니 남편이 내 몫의 십자가야, 아니면 내 지금 상황이 내 몫의 십자가야.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죄의 사람, 육신의 사람, 육신의 정욕,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사람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거야. 죽으라는 얘기예요. 너는 죽으라. 그러니까 즉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는데 그 믿음을 네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써서 믿어주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로 믿게 해 주실 거니까 그 믿음이 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죽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나를 믿게 도와주시니까 쉽다 그거예요. 종교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너희는 군병이다 신천지처럼 너희는 추수꾼이다 하면서 뭔가 열심히 쟁취하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또 돌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매천배를 드리고 절을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들을 해요. 이슬람교는 오른쪽에는 선한 천사가 있고 왼쪽에는 악한 천사가 있는데 이걸 천사도 다 보고를 한다. 그래서 네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천사가 다 보고를 하늘에 하고 땅이 있고 악한 천사가 너의 악함을 다 보고해버리면 너에게 심판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선한 일을 가르쳐요.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믿는 건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거를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육체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내 마음에 늘 평안한 것. 이게 십자가를 진 자예요. 내 안에 평안을 누가 줘요? 성령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면 나는 평안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나는 가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간다 이거죠. 그러면 서로 짐을 진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럼 힘들고 어려운 짐을 내가 함께 짊어져 주는 거. 나눠가는 걸 어떻게 가지세요? 믿음의 권면을 주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아는 사람이고 그 평안을 아는 사람이고 생명을 아는 사람이면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영의 사람으로서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면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에게 위로를 주고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게끔 하면 같이 나눠지는 거죠. 위로의 말 어디서 나와요? 이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나에게 침뱉은 자에게 가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괜찮아요. 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다면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원수짓을 했는데도 그 사람한테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구합시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거든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도 주님이 다 갚아주셨거든요. 모든 묶임은 다 풀어지게 하셨거든요. 이게 평안이거든요.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지게끔 마귀가 역사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거를 화평케 하셨어서 내가 그 화평을 아는 사람이면 원수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겠죠.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하죠. 가가지고 가르치려고 들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범죄한 것이 드러날 때 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미 평안을 누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에게 할 때는 누가 나타나겠어요? 내가 안 나타나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말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틀렸어. 잘못하고 있고 내가 가서 바른 말로 잡아야겠어. 그리고 가가지고 자자자자자자 해봐. 어떻게 돼요? 이미 그 앞에 전초전에 나는 이미 정지했어. 판단했어. 그리고 바로잡겠다고 내가 나아갔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해도 여기에는 전부 누구가 역사를 해요? 나, 마귀. 마귀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서로의 짐을 같이 질 때는 이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님과 연합되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전달되어져요. 서로 짐을 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를 졌으니까 너 정죄받아가 아니라 괜찮아. 주님은 우리가 일흔에 일곱 번에 일흔 번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 범죄한 것이 드러나도 가서 안아주고 덮어주면서 그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너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이 나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살펴보아서 나는 어떠한가, 그 사람의 잘못을 나는 짓고 있는 거 아닌가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시험받지 않게 하라 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이미 마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로마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짓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안 했어도 과거에 했고 앞으로 할 거예요.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은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어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거든. 그래서 나를 인도해서 나를 회개케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인자하심을 입고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녀가 된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길게 참으시고 나를 용납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새롭게 함을 입은 자인 것을 멸시하는 행위라 이거예요. 이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말씀을 우리 안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풍성은 우리 모두를 용서했거든.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 자라. 그래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형제의 잘못을 보는 그 순간에 나를 먼저 살펴보시. 나는 판단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인가? 나를 먼저 살펴보아서 내가 시험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잘못을 보는 순간에 정죄하고 판단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지고 진노를 쌓는 거예요. 아, 무섭습니다. 우리 이 잘못 너무나 많이 지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짓거든요. 나는 의로워.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너는 아니야. 나는 의로워 하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높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하나 하겠어요.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또 사람 차별 많이 하시죠. 사람 차별을 해도 범법자가 되어진대요. 왜? 내가 내 판단으로 등급을 정하거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등급을 매기고 잘 섬겨야 될 사람, 이 사람 무시해도 될 사람,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차별하랬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두가 똑같다 그랬어요. 아무도 차별받을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내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해 버려 주셨는데, 이와 같은 긍휼을 입고 풍성한 은혜를 입었는데, 왜 내가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을 두고 등급을 매기고 말투가 확 바뀌는 거 아세요? 본인은 모르고 해도요, 이 마음에 벌써 딱 그렇게 차별을 둔 사람의 말은요, 말하는 순간에 벌써 아이 그거 아니고 말이 확 바뀌어요. 이 사람한테는 공손히 해야 될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공손해.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될 사람이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 뭐 할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손히 대해줘야 돼요. 서로 짐을 진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서로 짐을 진다는 건 일단 정죄 판단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 차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사랑을 입었으니까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도 하고 또 그 사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게끔 해야 하는 거죠. 그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전케 된다. 입으로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형제를 사랑 못해. 그러면 아닌 거야. 그리스도의 법이 온전히 내게서 성취돼서 내가 생명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그 성령 안에서 사는 영의 사람은 당연히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 나는 뭔가 됐어. 너는 아직 멀었어. 이게 벌써 뭐예요? 스스로 자기는 뭔가 됐다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문 4절에 뭐라 그러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뭘 잘했어도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아 잘했어 잘했어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만하면 됐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잘했어 잘했어 할 때 이 잘한 게 뭔가 잘나서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잘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생명이 그 성령이 그 영이 나로 잘하게 했기 때문인 거지 나는 근본이 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 잘했어 라고 나를 칭찬은 해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이렇게 하게 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잘했어 라고 나를 칭찬은 해줄 수 있어도 스스로 교만에게 높아지지는 않아요. 무엇인가를 하고 잘했어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주님이 그 할 능력을 주셔서 한 것이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끄셔서 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너는 그래도 순종을 잘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잘했어 계속 그렇게 잘해 라고는 할 수 있지만 남한테 내가 나를 높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이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이방 교회를 많이 세웠고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뭐라 했죠? 나는 주인의 계시요.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라. 내 안에 주께서 행하셨다. 그는 늘 겸손의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이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내가 감히 말할 것이 없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께 다 영광 돌리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우 어떻게 치사님은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말? 주님께서 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신 것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이거를 그렇지 뭐 정도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서로 섬기는 자의 자세는 겸손이 당연히 있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뿐인 것이고 이것을 섬기게 하는 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실 뿐이고 내가 하는 것이 없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우리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당연히 짊어진 자들이 다른 사람이 짐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짐을 지고 육에 대해선 벗어버리고 믿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권면하게 하실 때 가서 권면하고 그 일을 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짐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일인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강령을 세 절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주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 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주로 섬기는 삶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주를 섬길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주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 것을 늘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져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말씀이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엔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님을 주로 섬기느냐 아니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주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는 거라. 그래서 이 땅에서 권세로 세워진 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로 섬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서 순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권세에 순복한다는 마음. 믿음의 사람의 순복은 세상 사람의 순복하고 달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권세를 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순복할 뿐이다. 나에게 말씀을 주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하셨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라는 이 말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아서 나아갈 때 바른 길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바른 길로 인도를 하면 이 사람이 의의 길로 영의 길로 잘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그 사람에게 부어지고 또 가르치자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가는 게 이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풍성하게 결실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을 얻었든 육적으로 좋은 것을 얻었든 그것을 나누는 거에 근본에 주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죠. 이건 가르치는 자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쳐서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성도들이 다 힘들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거는 가르치는 자에게 먼저 더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성도 하나하나가 바른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게끔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에 너희들이 받은 축복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죠. 생명의 열매를 나누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주 안에서 상하가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풍요함을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죠. 내가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럼 와가지고 가르친 자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라고 나누면 가르친 자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기쁨이 같이 충만해져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잘 받아서 잘 전하면 잘 배우고 옆에 있는 나에게 준 영혼에게 잘 전하면 그가 또 잘 배우고 잘 배운 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전하고 나만 먹으면 서로 짐을 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걸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운 자가 또 나가서 나도 짐을 지고 그를 본을 보이고 그럴 때 함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서로 짐을 지는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좋은 결실이 잘 나타나서 여러분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만 해도 뭘 도와줄까? 주님이 입만 벌리면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만날 때마다 뭐를 해요? 주님의 행하신 일을 서로 나누기에 바빠요. 넘치는 은혜가 나눠져서 서로가 기쁘고 감사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 안에 하우스 오브 지저스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때 이 땅에 한국 땅에 더 나아가서 열방에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 스스로 속지 말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절대 이 모든 것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도 같이 하시고 육체로 오셨을 때도 같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일도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든 일을 함께 하셔야 사람에겐 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 이런 사람이 스스로 속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섬기는 삶인데 이 섬기는 삶이
아주 좋은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이. 누가복음 10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느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오라 오라 너도 그렇게 행해 라고 그러면 네가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이야기로 말해줍니다. 그때 레위지파가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자비를 베푸신 자니이다. 그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라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뭔가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산다고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하는 거, 이건 진정한 이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선을 행하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분이 맡기신 말씀 때문에 이웃을 그렇게 섬기다 보면 힘들어요. 못나서 오히려 나를 물어뜯을 때도 있고 찌를 때도 있고 나를 이용만 해먹고 발로 찰 때도 있고 뭐 가진 일이 다 있죠. 나는 사랑을 열심히 베풀었는데 그거를 알아주지 못하고 배신 때리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리라. 아멘. 누구만 바라보고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내가 열심히 선을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어. 배신 정도가 나 손해를 끼치고 떠나갔어.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선을 베풀었으면 그건 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내가 육으로 선을 베풀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돼서 생명이 충만해져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원수진 것이 없도록 그것도 다 푸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 화평함을 얻고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서로 사랑하고 원수 맺는 거 없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형제하고 원수를 맺으면 하나님과도 원수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화평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근데 이 섬김에 수고하고 힘이 들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때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반드시 거둬들일 테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생명이 역사되는 마음,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면 나는 늘 평안할 거예요. 늘 평안한 자,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복의 복을 주셔서 그의 가는 모든 길이 화평케 되어지고 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되 떡강주리가 마르지 아니하게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게 모든 길에 만사형통에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거 하지 맙시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그 형상으로 만들어져가고 있음을 보고 참아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짐을 짓는 자, 그 사람이 잘 가도록.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임 속에는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랑이 생명이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되기를, 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옷 벗듯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여, 이제 나는 서로 짐을 짓는 주님의 생명의 마음, 성령의 마음,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이웃 될 수 있도록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돈을 주면서 그를 주막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짐을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내가 그러한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짐을 짓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